대통령 선거 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에 올라탄 유세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해 익숙해진 유세 차량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주 부산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0.5톤 트럭을 타고 부산을 돌며 유세를 벌였는데 적재함에 사람이 탄 것이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 같은 내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실제로 있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임의로 트럭을 개조하는 것부터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난 15일 민주당의 유세 트럭이 부산 진구의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 걸려 넘어진 사고도 불법 개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가 붙으면은 계속 고소급을 하는지 마음이 끝을 엄청나게 늘어 등당 선거 유세 방해한다고 역풍을 맞았죠. 유세 차량이 안전과 직결되면서 관행적으로 눈감아온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에 차량 유세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 민원인이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 차량 유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더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에서 하는 선거 유세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어기니까 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차량 유세 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선거철에 반복되는 여러 위법 요인들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